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책의 22쪽입니다. 4. 원형 부정사를 할 차례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형 부정사는 영어로 말하면 i n f i n i t i without to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o가 없는 부정사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서 그게 to 부정사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말 그대로 원형 부정사는 것은 동사 원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기본 예문의 1번부터 먼저 듣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디, are you ready? Begin. Number o I heard him play the guitar at the concert. 자, 먼저 1 번은 지각 동사라는 것이 나옵니다. 지각 동사라는 것은 see나 hear처럼 감각 기관을 통해서 육체적인 감각을 나타낸 동사를 말합니다. 그럼 문장을 살펴보죠. I heard him. I heard 나는 들었다. him 그가 play the guitar, 기타 연주한걸 들었다는 얘기죠. at the concert, 연주회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play the guitar의 동그라미 쳐보면 play the guitar 하면 기타를 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악기 이름 앞에는 반드시 정관사 더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하고 구분 지어서 play 다음에 운동 경기가 나올 때는 그때는 더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play soccer, play football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그거 구분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 지각동사 hold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목적으로 힘이 나왔죠. 그리고 목적보호로 play가 나왔습니다. 자, 이처럼, 지각동사의 목적보호로는 원형부정사, 즉, 동사 원형이 나오거나 혹은 현재 분사 ing를 쓸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 ing를 쓸수 있는 부분은 분사 파트에서 다시 좀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스 아래 설명념문 1번으로 가겠습니다. 조디. C. Saw, seen. Hear, heard, heard. Feel, felt, felt. Watch, watched, watched. Notice, noticed, noticed. Listen to, listened to, listened to. Observe, observed, Observed. 자, 지각동사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의미를 살펴보는데요. 자, 조심해야 할 것은 각 동사의 과거, 과거분사형도 꼭 같이 외워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겠어요. 자, 그러면 그 형태를 이번 기 확실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죠 C가 나와 있어요. C의 과거는 so, 과거분사는 seen입니다. 보다날 뜻입니다. hear, heard, heard, 듣다죠. feel, felt, felt, 느끼랍니다. 그다음 watch, watch it, watch it 뭡니까 보다란 뜻인데 앞에서 봤던 그 c와 비교했을 때 주로 움직이는 것을 볼때 watch를 씁니다. 그다음 notice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noticed, noticed 예 규칙 변화죠 알아채다 인지하다 목격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Listen to는 중요합니다. 귀를 기울이다 경청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과거나 과거 분사는 listen을 변화시키면 되겠습니다. 규칙 변화겠죠. 자, 업절 e 란 단어가 있는데요. Observed, observed 역시 규칙 변화입니다. 관찰하다, 주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소개했던 업절 e 란 단어는 규칙 등을 지키다 이런 의미도 있으니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바로 I로 시작하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I saw him enter the house. 자, 함께 살펴보죠. I saw him. 나는 보았다. him 그가 enter the house.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이런 얘기죠. 자, 엔터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엔터 정말 중요합니다. 엔터 다음에 대명사나 명사가 나와서, 뭐뭐에 들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뭐뭐에 들어가다. 이럴 때는 인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enter into the house. 이렇게 하면 틀린 표현이 됩니다. enter into는 뭐뭐에 들어가다는 뜻이 아니고, 뭐뭐를 시작하다는 뜻입니다.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조심해야겠어요. 자, 나는 그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이 방금 체크했던 지각동사 소가 나왔습니다. 그다음 목적으로서 뭐가 나왔습니까? 힘이 나왔죠. 그다음 목적 보어서 enter라는 원형부정사, 즉 동사 원형이 나왔습니다. 자, 이 구조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아래 문장으로 가죠. I felt myself shiver with cold. 자, 이번엔 느끼다 feel의 과거형 felt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보죠. I felt 나는 느꼈습니다. myself 내 자신이 shiver with cold. shiver with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shiver with는 뭐뭐로 혹은 뭐뭐 때문에 떨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떨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cold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때 cold는 추위 혹은 감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추위로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런 표현이 되겠어요. 여기서도 역시 보면 지각동사 felt가 나왔죠. 자, 목적으로서 뭐가 나왔습니까? myself. 그 다음에 목적보로서 shiver라는 원형부정사, 즉 동사원형이 나왔습니다. 이 구조 꼭 기억을 해야겠죠. 자, 다음 문장. We watched the birds fly off from their nests again. 자, 그럼 함께 보겠습니다. We watched. 우리는 보았다. The birds. 그 새들이 fly off. fly off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때 off는 분리를 나타낸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from their nest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그들의 둥지로부터 off에서, 즉 분리해서 fly한다 이 뜻이기 때문에 fly off는 날아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새들이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from their nest again. 그들의 둥지로부터 다시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각동사의 w a t c h 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적, 목적으로 뭐가 나왔어요? the birds가 나와있죠. 그 다음에 목적보어로 fly라는 원형부정사, 즉 동사원형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각동사, 목적어, 그리고 동사원형. 자,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문이 좀더 있습니다. 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이에요. I did not notice him go upstairs. 자 이번엔 알아차리다의 노티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꼭 알아둘 만한 단어입니다. 자한개 해석을 해보죠. I did not notice him. 나는 그가 그죠? I did not notice. 나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him. 그가 go upstairs. upstairs는 2층으로 위층으로 이런 얘기죠. 반대 말은 downstairs가 되겠습니다. 그가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지각 동사인 notice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적으로서 힘이 나와 있죠. 그다음 목적보로 뭐가 나왔어요? 고라는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이 나온 것입니다. 자, 같은 구조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 문장입니다. They listen to me speak. 자, 이번 listen to가 나왔네요. They listen to me. 자, 그들은 나에게 경청했다는 얘기죠. 내가 뭐 하는 것, speak 말하는 것을 그렇죠? 경청했다, 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listen to의 동그라미 쳐보면 listen to는 뭐뭣의 길을 기울이다, 경청하다. 앞에서 이미 살펴봤었죠? 자, listen to가 합쳐져서 하나의 지각동사 역할을 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지각동사인 listen to, 그다음 목적으로서 me, 목적보로 speak라는 동사원형, 즉, 원형부정사가 나온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설명념은 1번의 마지막 문장이네요. 업 b s e 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죠. They observed the birds come back to their nests one by one. 자 같이 살펴보죠. They observed. 그들은 관찰했다. observed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observed는 타동사입니다. 전치사가 필요 없는데 자 그래서 뜻이 두 가지가 있죠. 자첫 번째 관찰하다의 뜻이 있고 두 번째로 규칙 등을 준수하다, 지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관찰하다의 뜻입니다. They observed. 그들은 관찰했습니다. The birds. 그 새들이 come back to their nests. 그들의 둥지로 컴백, 즉 돌아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One by one, 동그라미 쳐볼까요? One by one은 하나씩 차례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정리해 를 보면, 그들은 그 새들이 한 마리씩 그들의 둥지로 돌아오는 것을 관찰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구조 간단하죠? Observe라는 그렇죠, 지각동사가 나와 있고, 목적으로서 the b i r d 그 다음에 목적어로 come이라는 원형부정사가 나온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핵심이 뭐겠습니까? 간단하죠? 예, 지각동사 다음에, 그 다음 목적어 다음에, 목적버로서 뭐가 나온다? 동사원형이 나온다. 즉, 원형부정사가 나온다. 그게 가장 큰 핵심이고, 그리고 제일 앞에서 한번 설명했지만, 동사원형 대신에 현재 분사인 ing도 올수 있다. 예, 그것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 내용은 분사 파트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사역동사란 것이 나옵니다. 자, 일단 먼저, 듣고 설명을 할게요. Number 2. Mary made Tom drive her to the store. 자, 먼저 사역동사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겠습니다. 사역동사란 것은, 뭐뭐에게 뭐뭐를 하게 하다, 시키다의 의미, 즉 사역의 의미를 가졌다고 해서 사역동사라고 그래요. 자, 첫번째로, made라는, make라는 사역동사가 나옵니다. 보죠 Mary made, Mary는 시켰습니다. Tom, Tom에게, drive her to the store. 자 드라이브부터 스토어까지 밑줄을 쳐보면 드라이브 A2 장소하면 A를 장소까지 태워주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리는 탐에게 자기를 그 상점까지 태워주도록 시켰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역동사인 made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목적으로서 탐이 나와있죠. 목적보로서 동사원형 즉 원형부정사인 드라이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사역동사 다음에 A가 나오고 동사원형이 나오면 A에게 동사 운영을 시키다, 동사 운영을 하게 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은 박스 아래 설명 영문 2번으로 가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 had had, make made made, let let let, help helped helped. 자, 사역 동사가 여러 개 나열되어 있죠. 자, 지각 동사와 마찬가지로 그 의미와 과거 과거분사형도 함께 알아둬야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have had had. 그렇죠? 시키다입니다. 가지다, 먹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시키다의 미예요 여기서는. make made made. 역시 시키다입니다. 그다음에 let let let. 허락하다죠. 자, 이런 것들은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그렇죠. 목적보호를수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다음에 help가 있는데 과거 과거분사형은 helped입니다. 자, 돕다란 뜻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help 다음에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도 올수 있지만 투부정사도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따로 구분을 해둔 것입니다. 자, 방금 얘기했죠? 특히 help는 뒤에 원형부정사뿐만 아니라 투부정사도 올수 있기 때문에 예, 시험에 잘 나옵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I will로 시작하는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have him wash the car. I will have, 나는 시킬 것이다, him, 그에게 wash the car. 그 차를 wash, 세 차를 시키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사역동사인 have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목적으로서 힘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목적보로서 wash라는 동사원형이 나와 있습니다. 원형 부정사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이런 식으로 구조가 딱 들어맞죠. 자, 다음 문장입니다. He made me do it. I was made to do it by him. 자, 이번 사역동사 made가 나왔어요. He made. 그는 시켰다. Me. 나에게 do it. 그것을 하도록 시켰다. 하게 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꼴에서 I was made. 이런 문장이 나와 있는데,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자, 사역동사 made가 나와 있고, 목적으로서 me가 나와 있고, 목적보로서 원형부정사인 do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이 꼴이 들어간 문장 있죠. I was made to do it. by him 이 문장은 사역 동사가 들어간 문장의 수동태를 알려 주기 위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능동태 문장에서 그 수동태로 바뀔 때목적보가 동사 원형에서 수동태로 바뀌면 투 부정사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I was made 그다음에 원래 원형 부정사할땐 to가 투 부정사가 돼서 to do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쓰면 되겠죠. 예. 그다음에 행위자 by him이 붙으면 되겠습니다. 자, 사역동사의 수동태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일단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let her attend the party. 자, 이번에 사역동사는 let이 나왔습니다. 허락하다. He let. 그는 허락했습니다. 허, 그녀가 attend the party. 자, 그 파티에 참석하는 것을 허락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ttend 동그라미 쳐보세요. attend는 타동사로 뭐뭐에 출석하다 참석하다 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뭐뭐에 참석하다, 출석하다 그러면 투가 붙어야 될것 같죠? 근데 attend to 하면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attend to는 뭐뭐를 다루다, 그 다음에 뭐뭐에 주의하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구분하시기 바래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자, 해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는 그녀가 그 파티에 참석하도록 허락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사역동사 let이 나와있고 목적으로 허가 나와있으며 목적보로서 attend라는 원형 부정사, 즉 동사원형인 attend가 나와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시죠. Let me know your address. 자, let me know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Let me know 뭐머는 내게 뭐머를 알려주세요. 이런 뜻이니까. 자, 해석해보면, 내게 당신의 주소를 알려주세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는 사역동사 let이 나왔죠. 그리고 목적어 me가 나오고, 목적보호로 no라는 동사 원형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let me know에서 항상 목적으로 m 가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면 되겠어요. let A know 뭐뭐 하면 A에게 뭐뭐를 알려주다. 이런 식으로 수거처럼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역동사 make, have, 그리고 let을 살펴보았는데 자, 이런 사역동사가 뜻은 모두 뭐뭐하게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지만 그 의미상의 차이는 있죠? 일단 그 의미상의 차이를 살펴보고 나서 다음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같은 사역동사지만, make는 상대방에게 강제적으로 뭐뭐하게 하다 이런 뜻이고요. have는 상대방에게 부탁하여 뭐뭐하게 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let은 상대가 바라는 것을 뭐뭐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각 상황에 맞게 구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을 보시죠. I will help you do the work. I will help you to do the work. 자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사역동사 중에서 목적보로 원형부정사 말고 투부정사를 취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랬죠. 자 그것이 바로 help 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문장을 보면 I will help you. 나는 도와주겠다. you 당신이 do the work 혹은 to do the work 그 일을 하는 것을 도와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help를 흔히 준사역동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역동사에 준한다 이런 얘기죠. 자 help는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돕다죠. 근데 그 의미를 따져보면 사역 동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시키다가 아니에요. 하지만 누가 어떤 일을 하도록 돕는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내가 그 일을 도울 테니까 그 일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일을 하게끔 유발시키기 때문에 준 사역 동사를 그래서 사역 동사와 함께 묶어서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형태상으로 볼때 헬프 다음에 목적,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뭐, 투부정사도 나올 수 있지만, 그냥 형태상으로도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준사역 동사인 헬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목적으로서 유, 목적보호로, 두나 혹은 투드가 올수 있는 것이죠. 자, 헬프는 뭐가? 그렇죠. 투부정사나 혹은 동사 원형이 둘다 목적보호로 올수 있다는 것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할 차례입니다. 관용 표현이네요. 예, 무조건 뭐예요?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수거처럼 외우면 돼요. 자, 기본 예문 3번을 보시죠. You had better give up smoking and drinking. You had better. had better 동그라미 치세요. 야, 또 나왔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죠? 자, 무슨 뜻입니까? 뭐뭐 해야 된다는 뜻이죠. 해야 한다. 자, 그래서 should 동사 원형이나 o u o 부정사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You had better 너는 뭐뭐 해야 한다. give up smoking. 자, give up에 동그라미 쳐 볼까요? give up 다음에 명사가 나오거나 오는 동명사 즉 ing가 나오면 무엇을 그만두다 포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give up smoking and drinking 담배와 술을 끊어야 된다. 그만두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had e better 설명할 때 should 동사 원형이나 오투 부정사로 바꿔쓸수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문장 전환 한번 해 보겠습니다. You should give up smoking and drinking. You ought to give up smoking and drinking. You should give up 혹은 you ought to give up smoking and drinking. 자, 너는 담배와 술을 끊어야 한다. 해석은 똑같죠. 자, 그럼 바로 아래 설명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She does nothing but speak ill of others. She does nothing but. 자, does nothing but에 동그라미 쳐 볼까요? do nothing but 동사 원형하면 뭐뭐 하기만 하다 이런 뜻입니다. do nothing but 다음에 반드시 동사 운영이 나옵니다. 자, speak ill of others, speak ill of를 밑줄 쳐 보세요. speak ill of 혹은 speak badly of 하면, 뭐뭐를 나쁘게 말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헐뜯다. 그럼 반대말은 좋게 말하는 거니까 speak well of를 쓰면 되겠습니다. 뭐뭐를 좋게 말하다, 칭찬하다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그녀는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을 헐뜯기만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do nothing but 동사 원형 무슨 뜻? 그렇죠. 뭐뭐 하기만 하다. 자,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장. I would rather starve than steal. I would rather. 자, would rather 동그라미 쳐 보세요. 자, would rather 동사 원형은 차라리 뭐뭐 하겠다, 뭐뭐 하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I would rather starve. starve는 굶어 죽다죠. 나는 차라리 굶어 죽겠다. than steal. 도둑질을 하느니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는 간단히 would letter가 아니고 뒤에 then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would letter A then B 하면 B 할 바에는 차라리 A 하겠다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still, 즉 도둑질을 할 바에는 차라리 starve 하겠다, 굶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ould letter A then B, B 할 바에는 차라리 A 하다, A 하겠다 이 표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때 A, B는 모두 동사 원형, 즉 원형 부정사가 온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으로 가시죠. You had better go home and rest. 자, 헤드 d b 또 나왔네요. You had better go home and rest. 너는 집에 가서 쉬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헤드 d b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better가 있다고 해서 뭐뭐한게 낫다 이런 의미로 예, 절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엔 그런 의미로 많이 나왔었죠. 예, 하지만 뭐뭐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장이에요. I could not but get angry with him. 자, could not but에 동그라미 쳐 보세요. can not but 동사 원형은 뭐마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can not h but ing와 뜻이 같습니다. 자, 그리고 get angry with에 동그라미 쳐 보세요. get angry with 사람은 누구누구에게 화를 내다 이런 뜻이지만 get angry at 사람 혹은 사물하면 누구누구에게 혹은 뭐뭐에 화를 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다시 말해 Get angry with는 목적으로 사람만 올수 있고, get angry at는 에 목적으로 사람, 사물 둘다올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석해 보죠. I could not but get angry with him. 나는 그에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can not but 동사 원형을 can not h e ing로 바꿨을수 있다고 했으니까 자 한번 바꿔 보죠. I could not help getting angry with him. 코드가 과거형이 된점꼭한번더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으로 가죠. He may well be disappointed at the result. May well 동그라미 쳐보세요. May well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뜻이죠. 같은 뜻으로 have good reason to 부정사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be disappointed as 동그라미 쳐보세요. Be disappointed a s 은뭐 뭐에 실망하다 이런 뜻이니까 자 해석해 보면 He may well be disappointed at the result. 그가 그 결과에 실망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have good reason to 부정사를 이용해서 바꿔보겠습니다. He has good reason to be disappointed at the result. 자, 해석을 해보면 He has good reason to 자, 일단 he가 그쵸? 주어가 3인칭 단순이니까 have가 아니 h 해지가 됐어요. 자, 이건 모르는 사람 없겠죠? 자, he has good reason To be 이렇게 나왔는데 그는 뭐뭐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To be disappointed at the result. 그 결과에 실망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그 결과에 실망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Have a good reason to 부정사와 may well 동사원형을 함께 묶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장이에요. You may as well apologize to him for your bad conduct. 자, 이번 문장은 방금 배웠던 may well과 혼동하기 쉬운 겁니다. 잘 보세요. You may as well may as well을 동그라미쳐 보세요. may as well 동사 원형 혹은 might as well 동사 원형하면 뭐뭐하는 게 낫다, 뭐뭐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신은 뭐뭐하는 게 좋다. Apologize to him. 그에게 사과하는 것이 낫다. For 뭐뭐에 대해서 이런 얘기죠. 그래서 apologize부터 for까지 밑줄를 쳐보면 apologize to A for B하면 A에게 B에 대해서 사죄하다. 사과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Your bad conduct. Conduct가 무슨 뜻입니까? 행동이죠. Bad conduct니까 나쁜 행동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정리하면 너는 그에게 너의 나쁜 행동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듣습니다. 방금 우리가 앞에서 may well 동사원형과 may as well 동사원형을 배웠습니다. 자, 구분해야 됩니다. may well 동사원형은 뭐, 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메이 에즈벨 동사원형은 뭐, 뭐 하는 게 낫다. 자, 조심해야 됩니다. 에즈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조심해야겠어요. 시험 문제 잘 나오겠죠? 문제 내기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꼭 구분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기본 예문 4번입니다. 자, 함께 보시죠. Number 4. I'll have him deliver the package tomorrow. I will have. 자, have 사육동사 나오네요. I will have 나는 시킬 것이다. Him 그에게. Deliver the package tomorrow 내일 그 소포를 배달하도록 시키겠다. 즉 배달 시키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 have부터 역시 deliver까지 밑줄을 쳐보면 have 다음에 a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a에게 동사 원형 시키다. 그래서 뭐 무엇을 시키다라는 동사가 또 get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get 다음에 a가 나오고 그 다음엔 동사 원형이 아니라 t 부정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get a t 부정사. 그 다음에 have나 get을 쓰고 목적으로서 물건이 나올 때는 목적보로서 투부정사나 동사원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똑같이 과거분사인 pp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서 have처럼 시키다 의미를 가진 동사인 get으로 우리가 문장을 바꿔 수가 있는데 자, 그럼 get을 써서 문장 전환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get은 목적보로서 동사원형이 아니라 투부정사를 취한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 문장을 바꿔보겠습니다. I'll get him to deliver the package tomorrow. 자 해석을 해보면 I will get him 나는 그에게 시킬 것이다. To deliver the package tomorrow 내일 그 소포를 배달하도록 시키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get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왔어요. 자그 다음 이번에는 목적어를 사물인 the package를 써서 문장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조디 I'll have the package delivered by him tomorrow. I'll get the package delivered by him tomorrow. I will have the package 혹은 I will get the package. 자, 나는 그 소프로 하여금 뭐뭐 하도록 시킬 것이다. delivered by him tomorrow. 내일 그에 의해서 delivered 되도록, 즉, 배달되도록 시킬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the package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고, 목적보호로서 delivered라는 과거 분사가 나와 있습니다. 왜 과거분사가 나왔을까요? 자 따져보면 간단합니다. 자 소포의 입장 즉더 패키지의 입장에서 보면 능동적으로 딜리버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으로 딜리버를 당하는 것이죠. 즉 배달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의 의미로 과거분사인 PP가 오는 것이죠. 자 이해가시죠? 네, 아주 구조가 간단합니다. 그래서 소포가 배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딜리버드란 과거분사가 나왔다는 거 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바로 아래 설명 예문의 4번으로 가겠습니다. I had him carry the baggage. 자, 그래서 예문을 보면 I had him 나는 그에게 시켰다 이런 얘기죠. Carry the baggage 그 짐을 운반하도록 시켰다. 그러니까 운반 시켰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get을 써서 문장 전환을 해보면 당연히 투부 정사가 필요하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리. I got him to carry the baggage. 자, 해석은 할 필요 없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목적어를 사문인 더배기지를 써서 한번 문장장을 해볼 차례인데요. 앞에서 이미 했던 겁니다. 그죠? 자, 더 배기지는 운반을 합니까? 아니죠. 운반을 당하죠. 그래서 과거분사인 carried가 필요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죠. I had the baggage carried by him. I got the baggage carried by him. 자, 여기서 보면 그배기지가 어떻게 됩니까? 운반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큐리드랑 과거 분사가 나왔습니다. 자, 기억을 해야 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2쪽에 모든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핵심 정리한 이름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자, 한번 예, 기억을 해주시길 바래요. 자, 앞에 설명한 것과 조금 다르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핵심 정리한 것이 좀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좀잘안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핵심 정리만 한번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 그래서 이런 것이 나왔구나. 에, 그런 구조가 에, 훤히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마음에 들 거라 생각을 해요. 자, 먼저 지각동사입니다. 자, 지각동사의 목적보로 원형부정사인 동사원형. 그리고 현재분사인 ing가 올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 과거분사인 pp도 올수 있습니다. 자, 여기엔 예문이 없지만 자, 그 실례를 한번 들어보서 설명을 할게요. 자, 함께 보시죠. 자,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으로서 A가 나오고 목적보로서 B가 나온다고 치면 A와 B의 관계, 즉 목적과 목적보의 관계가 능동이라면 목적보는 동사원형이나 ING, 즉 현재 분사가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들어보면 I heard him. 나는 그가 play the guitar. 기타 연주하는 것을 들었다. At the concert. 연주회에서 이런 얘기죠. 여기에서 목적은 힘이죠. 그 다음에 연주하는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목적 보호인데요. 그가 능동적으로 연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플레이라는 동사 원형도 가능하고 바로 밑에 문장처럼 플레잉이라는 현재 분사도 가능합니다. 뭐 굳이 두 가지 뜻의 차이를 말한다면 자,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 다음에 목적보로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 행동이 완료되는 것을 보는 것이고요. 보거나 듣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보로 ing가 나올 때는 그 진행하는 과정을 듣고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AB의 관계, 즉, 목적어 목적보의 관계가 수동이라면, 목적보는 과거 분사인 PP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I heard, 나는 들었습니다. My name, 나의 이름이 called again, 다시 불려지는 것을 들었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목적어 My name이죠. 그 다음 목적보로서 called가 나왔습니다. 자, 이름은 부릅니까? 이름의 입장에선 불려짐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가 수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거 분사인 콜드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콜이나 투콜이 되면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조심해야겠어요. 자, 다음. 자, 이번은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은 목적보의 관계입니다. 역시 목적을 A라고 목적보를 B라고 해서 설명을 할게요. AB의 관계가 능동이라면 B는 동사원형, 즉 원형부정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Mary Made, Mary는 시켰습니다. 탐 탐에게 드라이버 투더 스토어 그 상점으로 그녀를 태워 주도록 시켰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탐이 능동적으로 그녀를 태워 준 것이죠. 그래서 드라이브라는 동사 운영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A의 b 관계가 수동이라면 B는 피핀 과거 분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It is not always easy to make ourselves understood. 자, 이 문장은 여러분 책에 페이지 10에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설명 예문의 4번에 나와 있어요. 자, it is not always easy. 그것은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 그것이 뭡니까? To make ourselves understood. 우리 자신을 이해되도록 만드는 것. 다시 말해, 우리의 말이나 생각을 남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반드시 쉬운 것은 아니다. 이런 해석이죠. 자, 여기서 보면, 목적어인 ourselves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남들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니까 즉 수동의 관계가 있으니까 과거분사인 understood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make oneself understood하면 저 우리 자신의 말이나 생각을 남에게 이해시키다. 그래서 의사소통하다 이런 뜻이 된 것입니다. 자, 3번은 지각동사와 사역동사의 수동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각동사 목적어동사원형, 사역동사 목적어동사원형 이 구조를 배웠죠? 자 목적 보인 동사 운영은 수동태가 되어버리면 to 부정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I saw him enter the house 이 문장에서 목적의 힘이 주어로 빠지게 되면 he was seen 그 다음 에 enter 즉 원형 부정사였던 enter가 to enter 그 다음에 the house가 되버립니다. 그 다음 문장에서 그 다음 문장 역시 사역 동사죠. He made me 그는 나에게 시켰다 do 그것을 하도록 시켰다 이런 문장인데 me가 역시 주어로 빠지면 I가 되죠. I was made 그 다음에 원래 do였던 그렇죠, 목적보가 어 to do가 됩니다. 그래서 to do it by him 이런 문장이 돼 버립니다. 자, 꼭 조심을 해야겠어요. 자, 사역동사의 경우에는 자 목적어 목적보의 어 관계가 능동일 때 동사 원형만 목적보로올수 있지만 지각동사는 동사 원형 말고도 그렇죠. ing 현재분사가 올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럴 때 수동태로 바뀌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자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지각 동사의 목적보로 쓰인 현재분사 ing는 동태로 바뀌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i saw him 나는 보았다. entering the house 그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이럴 때 역시 힘이 주어로 빠져서 he was seen 그 다음에 entering 은 그냥 entering이 됩니다. the house 자 변화가 없다는 거자이걸 조심해야겠어요. 자 다음이에요. 자 4번은 have나 get에 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have나 get이 나오고, 목적으로서 A, 그 다음 목적보로 B가 나오면, 자, 일단 have부터 살펴보죠. have은 A와 B의 관계가 능동이라면, B는 당연히 동사 원형이 올수 있습니다. 예, 사역동사니까. I had him. 나는 그 얘기 시켰다. Carry the baggage. 그 짐을 옮기도록 시켰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get인데요. get도 역시 시키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A, B의 관계가 능동이라면, B는 당연 to 부정사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I got him. 나는 그 얘기 시켰습니다. to carry the baggage. 그 짐을 옮기도록 시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능동일 때는 have와 get이 나오는 게 틀리지만 a, b의 관계가 수동이라면 나오는 것은 똑같이 b는 과거 분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I had the baggage carried by him. 혹은 I got the baggage carried by him이 됩니다. 짐의 입장에서는 운반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 과거분사 퀄리드가 나온 것입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따져보니까 목적어와 목적보의 관계만 잘 따지면 그렇게 복잡하게 외울 필요가 없죠. 네. 그 관계가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따라서 적절하게 구분만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리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된다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십시오 이해될 때까지 이 정리만 확실하면 여러분 22쪽에서 모든 내용을 다한 거와 다름없습니다. 알겠죠? 자 예습도 철저히 하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바바의 브리원